추석 연휴 때 일을 해야 하는 직종이라 한 주 늦게 처가에 방문했습니다. 본가는 다음 주에 갈 예정이고요. 결혼 안 한 처제가 처가에 같이 살고 있는 제가 들은 말이 이게 맞는 건가 싶어 여기 글을 남겨봅니다. 장모님이랑 와이프가 저녁 뭐 먹을지 의논 중이었습니다. 저는 그냥 나가서 먹자고 했는데 굳이 오랜만에 온 사위 집밥 먹이겠다고 요리를 하시겠다는 장모님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꺼내시고 요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처제가 한마디 합니다. 아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무슨 요리를 해? 아무거나 먹자? 뭐 먹을지 애매할 때 하는 말 아무거나인 건지 그냥 아무거나 대충 먹자는 뜻인지 순간 애매했습니다. 그래서 처제에게 물었습니다. 처제 나 아무거나 먹기 싫고 장모님이 지금 하시려는 음식 먹고 싶은데? 그러니 처제가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아무거나 먹자고 하네요. 두 번째 뜻이 맞았고 제가 아무리 친하다 그래도 손이 사람인데 이런 대우를 받는 게 기분이 나빠서 그럼 오랜만에 식구들끼리 아무거나 맛있게 드세요 하고 나와 집으로 왔습니다. 나중에 와이프 통해서 들어보니 추석에 음식한다고 고생한 장모님 좀 쉬어야 되는데 한 주 뒤에 와서 자기 엄마 또 요리시킨다고 그렇게 말했다는데 1년에 한 번 처가 방문인데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? 처가 댁에 장인어른 장모님 처제까지 용돈도 매달 챙겨드렸고 그리고 자주 방문 못해서 이번에 각자 선물도 따로 챙겨드렸는데 1년에 한 번 처가에 가서 장모님 해주신 집밥 먹으려고 한 게 그리 잘못인가요? 아니면 아직도 제가 아무거나 라는 뜻을 잘못 이해한 걸까요? 전국에 계신 처제분들 형부가 와서 본인 엄마 요리하게 만들면 그게 그리 보기 싫은가요?